ひょうな夜だけどひょうめききらめきと君も저희는 버스를 타고 가와라마치역으로 가는 중이에요. 교토의 핫플레이스 이르나요? 쇼핑하고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도시의 바쁜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네요. 아라시마야하고는 사뭇 다르죠? 가족 들어와서 일본 브랜드 옷 보고 있어요. 아빠가 뉴발란스 신발 매장. 하지만 뉴발란스 매장은 한국이 더 쌌습니다. 오늘 저는 약간 일본 스타일, 교복 스타일 옷을 입었습니다. 파란색으로 포인트 줬어요. 학생 같다, 학생. 저희는 유나이티드 에로라는 편집샵도 구경했어요. 자체 브랜드 상품도 있더라고요. 브랜드 샵에 왔어요. 깊은 하늘색의 폴로 셔츠가 35,000원 정도 했어요. 다음 세컨핸드 샵으로 가고 있어요. 빈티지 샵? 근데 가게 안에서 촬영이 불가능한 데가 많아가지고 촬영을 좀 못하는 게 아쉽네요. 약간 도박장 같은 데가 있어. 저희 쇼핑 다 했고 이제 건진 건 별거 없어요. 세컨핸드 샵 두 개 갔고 파타고니아 샵 편집샵 하나 갔고 빔즈 하나 갔고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결국 안 샀어요. 저희 이제 오코노미야끼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여기 문을 다 일찍 닫아요. 이제 그래서 옷가게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구글맵에 저장해놓은 오코노미야끼 집이 오늘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왔어요. 야끼소바 오코노미야끼를 먼저 시켰습니다. 오코노미 만드는 게 너무 신기해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아, 지금 편집하면서 보니까 배가 고프네요. 너무 맛있겠다. 마지막으로 소스를 발라주고 마법의 가루도 뿌려주면 완성! 마요네즈는 저희가 뿌렸어요. 소바는 좀 작고 오코노미야끼 정말 맛있었어요. 저희 저녁 먹고 집에 가려고 버스 타러 가는 중이에요. 시내라 그런지 밤거리가 여기는 그래도 사람이 되게 많네요. 배터리 1%네. 배터리가 다 돼서 어제 정도 깍깍채 영상을 찍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3일째입니다. 저희는 숙소 체크아웃하고 이제 오사카에 갈 거예요. 첫날에는 꽃이 만개하잖아요. 이게 만개했어요. 너무 예쁘죠? 이게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요. 저도 오늘 반바지 입고 갑니다. 저는 버스 타고 이제 역으로 가고 있어요. 뒤에서 탄 다음에 카드 찍어 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찍어서 잔해를 확인하고 이따 내릴 때는 저기 앞에서 한 번 더 찍고 내리면 됩니다. 버스에서 내리고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급행열차를 타고 오사카로 출발합니다. 여행와서 열차 탈 때는 창가 쪽이 구경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오사카에 도착했어요. 짐 호텔에다 맡기고 저희 이제 돈가스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뭔가 도시 느낌이 뿜뿜 납니다. 오늘 최고 기온인 21도고요. 저녁 밤 9시쯤에 비가 온다고 해요. 돈가스 먹으러 왔는데 앞에 한 3, 4팀 정도 있어. 유리 5대 맛집이래. 여기 점원이 정말 잘생긴 이케맨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 립 로스 카츠와 히레 카츠로 주문했습니다. 나올 때까지 총 1시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오사카 성에 도착했습니다. 입장은 못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뒤에 보이는 성이 오사카 성입니다. 여기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살았다고 해요. 이렇게 큰 집을 갖고 있다니 정말 부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볼까요? 저번에 제가 이거 보고 파인애플 나무 애플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싱가포르에 많이 있을 것 같은 나무예요. 나무다. 주둥이 없는 데로 앉아서 커피 좀 마시다가. 그늘 없나? 그늘? 거기. 예. 좋아요. 아, 덥다. 아이고. 아우, 이거 가죽 자켓 입었더니 덥구만. 벗어야겠어. 여기서 바라보는 오사카상도 멋있네요. 꼭 성에 안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아요. 3월 24일부터는 벚꽃 일루미네이션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 벚꽃 잘 보이게 이렇게 조명 켜고 이런 이벤트를 하나 봐요. 일주일만 지나면 여기 벚꽃 이쁘게 다 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나무들이 다 벚나무예요. 그루 두 그루 정도 벚꽃 핀 거 볼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비둘기도 많고 까마귀도 엄청 많아요. 저희는 이제 지하철 타고 뿜보리 쪽으로 갑니다. 오렌지 스트릿이라고 옷가게가 많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일본의 장인 정신 수리 문화입니다. 저 돌베개 다니고 저런 잡초부터 좋네요. 강아지 귀엽다. 여기가 바로 오렌지 스트리트입니다. 저기 길 건너서 가볼게요. 스트리트 입성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는 오렌지 스트리트입니다. 코스프레셔? 오렌지 스트리트 엄청 길어요. 그냥 직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까 브랜드샵도 많고 사람도 정말 많았어요. 저희는 마음에 드는 곳이 딱히 없어서 아이쇼핑만 하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도쿤보리 쪽으로 돌아갑니다. 줄 서야겠다. 밥 먹을 때 타코야끼 줄입니다. 여기 엄청 많아 사람들. 아, 여기 저녁 먹기 힘들 것 같아. 방금 하나 먹다가 입에 하나 다 넣고 너무 뜨거워서 다시 뱉었어요. 버리고. 야, 여기다 우찌포상이 있는 그 유명한 다리예요. 아, 저 돈돈돈키다. 돈돈돈키 펭귄이에요. 근데 주문 안 썼네?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찍고. 귀엽다. 저도 대충 찍었습니다. 이제 다음 라멘 먹으러 갑니다. 화려하다. 우와, 이렇게 어쩜 이렇게 간판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 이파치 라멘. 저녁입니다. 부츠레시마스. 후타리 데스. 이 면은 여기 넣고 다 소박하게 먹나 봐요. 라면 여기는 추천 안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드세요. 좀 싸고 저는 걸쭉한 국물 별로 안 좋아해서 비추천이에요. 할머니 한 분이 아시고 계시네요. 아, 낙관이 나온 거 아니었어요? 고래와 낙관이 오리지널을 1つ ください.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구로무원 시장인가요? 근데 문을 다 닫았어요. 이쪽에는 그래도 상점이 조금 열었어요. 한국의 약간 광장시장 같은 느낌이네요. 그 날에 매출 1위 한 호스트 사진을 걸어놓는다고 듣긴 했거든요. 신기하다. 저희 호텔을 돌아왔고요. 막 아, 너무 피곤하다. 지금 밤에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일찍 들어왔어요.
여기는 1박에 한 6만 원 정도에 예약한 방이고요. 침대 두 개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한번 볼게요. 와, 여기 욕조도 있네요. 일본식 조그만한 화장실입니다. 6만 원에 정말 저렴하게 잘 예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편의점 음식도 먹고 좀 쉬었다가 잠을 자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세븐일레븐에서 산 커스타드 빵. 항상 보관해야 되는 빵입니다. 차가워요 지금. 달큰하면서 부드럽고 맛있어요. 일본에서 빵 사서 실패하는 경우 잘 없는 것 같아요. 호로요이도 하나 샀어요. 짠. 그냥 포도주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드디어 체크아웃하고 집으로 갑니다. 난카이 남바역으로 걸어가가지고 라피트 열차 예매인거 티켓으로 바꾸고 공항으로 직행 열차를 타고 갈 거예요. 일본 마지막이라니 아쉽네요. 2층인데 만화책도 있고 블링머신이고 있고, 와 다 있네. 여기 편의시설 있는 곳이에요. 전자레인지도 있고. 공짜 커피 있어요 저희 호텔. 진짜 6만원의 혜택이 뿜뿜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쁘다. 귀엽다. 여기가 도톤보리라니 믿기지 않네요. 아침은 되게 조용해요. 어제랑 사뭇 다른 조용한 아침 풍경이죠? 튀어나온 간판이 되게 많아요. 눈에 띄게. 국화카드, 교통카드 남은 거 돈 탈탈 털어서 주먹밥 샀어요. 오스스메 추천이라고 써있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앞에 면 섞여있어요. 아니 짠밥. 짠밥맛. 별론데. 차 창문 진짜 귀엽다. 되게 동글동글해요. 저희 교통카드 환급 받으러 갑니다. 한 1000엔 환급 받았어요. 중앙 도착했어요. 사람 엄청 많아 진짜. 저희 짐 안 맡겨도 되는데 그래도 입장 게이트도 엄청 길어. 1시간 반 남았거든요? 근데 아 장난 아니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으면 공항에 편의점 없으면 좋았을까요? 카페. 저희는 짐 선에 남은 걸로 드럭스토어 들려서 이 파스 하나 사고 레몬물 하나 샀어요. 저 이번에 가성비 트립이기 때문에 최대한 돈 아껴서 썼고 총 환전한 금액은 4,000엔이에요. 한국 돈 약 40만원. 저희는 이제 10분 뒤에 비행기 타고 출발합니다. 일본인이 방송하는데 그 약간 주현영 씨가 일본인 따라하는 그런 발음이에요. 너무 귀엽다. 드디어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이만 자고 갈게요. 안녕. 지금까지 3박 4일 일본 여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